장관님, 오늘 답변에서 장관님이 답변으로 군 기강이 허물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바로 세울 것인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수 있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추 장관 아들 서일병 군 복무 중에 단 한 건이라도 불이익을 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불이익을? 저는 불이익을 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뽑을 때 불공정하게 진행돼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그것은 제가 장관 이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일병 측은 어제 통역병 뽑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사실이 만일에 있다고 그러면 검찰 수사로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이 장관 아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부당한 그런 예를 들어서 외압이나 청탁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식별되면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특혜 외압이 아니라 불이익.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예를 들어서 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것을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식별이 되면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불이익으로 확인된 건 없다 이 말씀이죠?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끄러운데 아직까지도 확인을 안 했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1월 달 이후에 우리 국방부에서는 검찰에서 요청하는 그런 자료나 뭐 하여튼 우리 국방부가 제가 국방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군이 되겠죠. 육군 쪽이나 이런 데 자료 요청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역병 선발 과정도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 검찰에서 지금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모든 부분들을 열어놓고 이번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0일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발표한 거 맞습니까? 그 특혜 어떤 그런 부분을 한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9월 9일 날 사실 우리 국방부 실무자들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왜 국방부는 비밀 사안도 아닌데 훈령이 어떻게 돼 있고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것도 안 알려주냐.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국방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에 어디에서 자료가 흘려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이 지금 진행된 사안을 정리한 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국회 그 모 의원님 제기를 해서 하여튼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맞는 거냐 아니냐 그렇게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규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고 현재 예를 들어서 부대 일지나 면담 일지에 나와 있던 내용은 이 정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언론에서는 마치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뭐 이 부분을 엄호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휴가 규정을 어떤 걸 적용해야 되냐 추 장관님 측에서는 미군 그 카츄샤 그 미군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에서는 있는 사실 팩트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게 누가 옳다 그러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만일에 뭐 외압이 있었다든지 청탁이 있었다든지 그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잘 밝혀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10일 국방부 발표를 했고요. 서일병 휴가는 규정에 어긋난 것이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규정 절차에 따라서 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그
이제 육군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연대 통합 행정 업무 시스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그런 승인 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 처리 절차가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국방부에서는 입장을 낸 것입니다. 그 비정상적인 처리를 한 건 없는데 서류가 좀 미비하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는 하여튼 그 행정 처리 절차가 미흡하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이 한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통보해야 된다. 병가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둘째, 병원 치료는 4일만 받아도 19일 병가 줄 수 있다. 셋째, 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하는 데 문제 없다. 이게 그날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 요지입니다. 틀림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면담 일지에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있는 사실대로 저희가 공개를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개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정리가 된 내용이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맞느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데 틀린 게 있습니까? 국방부 발표 내용 제가 요약을 했는데. 예, 뭐 그 전체 쭉 문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구는 그 문구대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아니, 동문서답이 아니고 아니, 그냥 요약을 한 거예요. 틀림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요약 세 가지 요약했잖아요. 틀림이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 확인하실 동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통보해도 된다. 둘째, 병원 치료는 4일만 받았어도 19일 병가 줄 수 있다. 셋째, 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하는 데 문제 없다. 이 국방부 발표 내용 요약한 겁니다. 틀림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면담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장관께서 이 질문에 대해 답변만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 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심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함. 국방부의 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함. 병원의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인하여 필요 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하였으며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킴.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가 틀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관님 답변 보고 온 국민이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니, 자각하시기 제가,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저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안을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감당하지도 못할 발표를 왜 합니까?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실에 있는 내용만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답변 태도에. 그 이 세 가지가 발표한 것이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이 지금 화가 성이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은 서일병처럼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보는 내용은 서일병과 비슷한 시기에 군대에 있었던 병사들이 해온 제보들입니다.
저 보시면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해라.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서일병은 전화로 병가 연장이 됐는데 이 군인은 일단 군대로 들어오라. 서일병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이 병사는 불이익을 받은 거죠. 어님,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 이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의무 복무를 하는 전 장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고 그런 훈령입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그렇게 저희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의원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저렇게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국방 운영하는 모든 지휘관들이나 이 운영 시스템상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서일병 그 부상보다 더 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화는 안 된다. 군대 들어와라 한 거예요. 명백한 차별이죠. 서일병은 전화로 해주고 이 친구는 전화로 안 된 겁니다. 만일에 그건 그런 차별 아닙니까? 불이익 아닙니까 이게?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는 그때 그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휘관 책임으로 돌리네요. 지휘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아픈 그러니까 불이익 받은 건 맞다. 지휘관이 잘못했다 이 말이죠. 좀 더 세심했어야 됐다. 아니래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서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에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자기 영가에서 차감됐습니다. 서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딱 4일밖에 못 받았어요. 서일병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친구도 차별받은 거 맞죠? 그 친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일병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이 지금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면은 검찰 수사에서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 제보 청년은 수술 서류가 3일밖에 안 돼서 2주 병가를 못 받고 10일은 연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서일병은 4일, 병원은 4일 서류밖에 없는데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제보 청년이 타당하고 서일병은 잘못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방금? 원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맞죠? 네. 그러면 특혜가 있었네요 서일병에게?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서일병의 상황이 어쩐지 그런 것들은 그 진단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입원 치료 기록이라든지 진단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치료비 명세서라든지 다양한 그런 입증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솔직한 답변 감사하고요. 있다고 말씀. 4일 병원 갔고 19일 병가 받은 건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 거 보시죠. 이 청년은 부대 훈련에서 다쳐 수술했는데 병가 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친구도 서일병에 비해서 차별받은 거 맞죠?
뭐 과거에 저런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제가 직접 그 확인한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려요. 적어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그 승인권자나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병사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불이익을 받은 거네요? 세심한 배려가 없어서? 만일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병가 연장을 받으려면 군병원 요양심의원에서 심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병가 연장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서일병은 심사를 안 받아도 통과시켜줬는데요. 이 친구도 차별받은 거죠? 세심한 배려가 없어서? 그 원래 이제 요양심의는 이 우리 병사들이 바깥에서 바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바깥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요양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입원 연장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집에서 더 쉬어야겠다고 해서 병가 연장을 요청했는데 요양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안 된다라고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서일병은 요양심사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요양심사를 안 받고 허가를 해줬어요. 그럼 이 친구가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혹시 그런 뭐 전화를 받았든지 통보를 받아서 했으면은 그 상황을 아마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만일에 부대에 들어와서 요양 심사를 거쳐서 해도 된다라고 판단했으면은 그 지휘관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이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장관님 답변에서 확인됐듯이 서일병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 병사들과 그 부모님들이 왜 우리는 서일병과 똑같은 혜택을 못 받고 차별받았냐, 불이익을 받았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압도적 다수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서일병 한 사람이라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국방부의 관련 규정이나 훈령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특수한 한 명을 위해서 있는 규정이나 훈령이 아닙니다. 다 모든 장병들한테 그런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고 훈령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러면은 다른 그런 사례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보니까 다른 그런 유사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보기로 서일병과 유사한 케이스 국방부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단 한 건도 자료 온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면 추가로 주시고요. 예, 저 자료 그 의원님께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군 지원단의 최근 4년간 휴가 연장 사례가 35번 있었고 또 2회 이상 연장한 사례도 5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아까 3가지 요건. 부대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연장됐다. 4일 병가 병원 치료받았는데 19일 병가 받았다. 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했다. 이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그 사례를 주세요. 지금 그것은 이 3가지 사례를 다 충족한 게 아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서일병과 같은 케이스 한 건도 국방부에서 있다고 답변 못 받았다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건 있어요. 이거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해 왔는데도 아니 뭐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국방부 발표했는데 장관 동의도 안 받고 발표했단 말입니까? 아니 지금 그 국방부 장관 아니세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 지금 확인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국방부 발표 내용을 제가 요약했다고 지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니 사오정처럼 지금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하신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자료 요청했고 못 받았어요. 그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장관께서는 지금 또 일선 지휘관들한테 책임을 떠넘기셨는데요. 어찌됐든 대다수 국민들은 서열병과 같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우리 절대다수 국민이 의리된 겁니다. 그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지금도 화가 나서 댓글 달고 전화하고 청와대 게시판 올리고 그 청년과 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한마디 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방부의 훈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군에 들어와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훈령이지 누구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규정과 훈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한테 올바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교육도 하고 장병들이 잘 그 군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닌 모든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 뭐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우리 국방부의 운영 시스템은 아닌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용 못 받아서 불이익이 있었다라고 그런 분이 계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더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장관 나와주시죠.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외교부 직원에게 추미애 장관 따님 비자 관련해서 빨리 비자가 나오도록 여권 사본을 전달했다는 외교부에서 전달했던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우리 그 당시에 국회 연락관 또 당시 본부 직원 또 공관 직원들한테 사실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만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탕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 부탁받은 외교부 직원 저도 아는데 장관 모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 직원이 아닙니다. 장관님도 외교부 지금 장관님 몇 년 하셨어요? 예, 3년 좀 넘었습니다. 저는 외교부가 공적인 일로 비자 빨리 나오도록 뭐 요청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개인의 사적인 일이잖아요. 유학가는. 뭐,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네요? 예, 비자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문의에 대해서 우리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의가 꼭 청탁성이었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뭐 다 사실관계를 뭐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순 문의할 때 여권 사본 전달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담당을 했던 우리 본부 직원 또 공관의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이 있습니다. 제가 웃음만 나옵니다. 외교부의 국민들은 사적인 일도 도와주는 비자 급행센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죠. 장관 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 예 모든 국민들께서 이용하시라고 그 이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권 사본 어디로 전달하면 됩니까? 그 번호 좀 알려주세요. 여권 사본을 뭐
저희가 뭐 비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결정이 아닙니다. 타국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여권 사본을 저희가 전달받아서 타국한테 전달한다는 거 하는 그런 그 경우는 제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